왜 하필 제주도 민요만 좋아하실까? 글쎄요, 뭐 경기 민요는 이제 워낙 잘 많이 알려지고 이제 다들 많이들 하시고 해서 익숙한데 이제 제주도 민요 이제 육지에서 잘 들어볼 수 없는 소리라서 뭔가 말할 수 없는 뭔가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르는 방법이나 창법도 뭔가 좀 다 뭐라고 꼭 집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뭔가 다른 점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또 잘은 모르겠고 나름대로 또 맛은 있더라고요. 네. 혹시 고향이 제주도세요? 아니, 고향은 부산입니다. 부산이에요? 네. 부산이면 부산 노래가 또 있는 거 아닌가? 부산에는 민요가 동네아리랑이 80년대 그 음반이 발굴이 돼서 그게 좀 요즘에 좀 복원이 돼서 조금 알려져 있는 편이고 부산에는 그렇게 부산을 대표할 만한 민요는 잘 없는 것 같아요. 아직. 네. 앞으로는 이제 제주도 민요도 이제 또 이렇게 하시고 부산 쪽에 또 그 부산아리랑 동네아리랑 동네아리랑 이것도 또 좀 이렇게 널리 알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또 부산아리랑 전국적인 이거 부산이라고 해서 부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만 그렇죠.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에 아리랑이 많죠. 다 있어요. 엄청 많아요. 아리랑이. 네. 하여간 뭐 이 왕관 끝까지 무겁죠? 아, 무겁진 조금은 무거운데 근데 그거는 견딜만 이렇게 테두리가 좀 머리가 좀 아프긴 하네요. 아프세요? 네. 나 좀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. 네, 나중에 써보기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써볼 기회를 주시겠어요? 네. 이따 오르면 다 끝나면 살짝 한번 쓰고 사진 같이 한번 찍고 그럴까요? 이따 꼭 저 좀 한번 씌워주세요. 알겠습니다.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명인부 첫 번째 순서 김준태 님의 서우제 소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양 어양 어양이야 도상산이로다 고사공이로구나 아양 어양 어요 허리띠 밑띠 화선화야 물때 점점 늦어나진다 아 Thank you.